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행정쟁송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 행정쟁송법 연기 개강날입니다. 개강에 앞서서 우리 행정쟁송법 전체 개관을 위한 입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의의 특징은 재밌게 강의 들으면서요, 저절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강의입니다. 오늘 입문 강의도요, 한번 들어보시고, 야, 진짜 저절로 이해되네. 오, 암기도 또 가능하네. 라는 이런 행정쟁송법 과목에 자신감이 생긴다면요, 성공입니다. 만약 1이라도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다면요, 바로 수강 취소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짧은 입문 강의도 이해 안 되는 강의라면요. 그죠? 그 수많은 연기 강의 절대 이해 못하죠. 네, 따라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습니다. 연기 때 혹여 이해 안 되는 것들 1기 때 보충이 됩니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됩니까? 안 됩니다. 연기 때 우리 강의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다른 1기, 2기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죠. 즉 공부함에 있어서 내가 뭘 암기하고 뭘 답안지에 적어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강의가 연기 강의가 되어야지, 연기 강의 열심히 듣고 아직까지 공부 정도가 모자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강의는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 강의 이해하기도 쉽고 암기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문 강의 한번 들어보신다면요, 장단컨대 행정쟁송법에 대한 전체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질 거고 행정쟁송법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연기 강의 전에 뭘 준비해 와야 되나요? 라고 또 질문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한테 강의 들으신다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오셔도 됩니다. 우리 예습해야 되나요? 라는 말과 비슷하죠. 즉 모르는 내용에 책을 읽어봐야 스트레스만 쌓이고 시간만 허비합니다. 네, 복습이 중요하죠. 그날 그날 배웠던 내용이 100% 이해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답안지에 써야 될, 또 암기하여야 될 이런 내용들은 또 제가 자료도 나눠드리겠지만 암기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복습 위주로만 하시면 되고요. 뭐 따로 준비해 올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저희 제3판 기본서 개정판이 조금 출간이 늦어졌어요. 그것도 개정 전날 네, 출간이 된다고 합니다. 마침 그것도 그러니까 개강날 진짜 몸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굳이 준비해 오신다면요, 오늘 첨부된 입문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속에 있는 내용들 머릿속에 이해하시고 그 다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두 문자들 암기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암기도요, 아마 저절로 강의 듣고 난 다음에는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연기 개강날 야심차게 이제 행정쟁송법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시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입문 강의 들으시고요, 행정쟁송법에 대한 자신감 배가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정쟁송법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행정법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행정쟁송법, 즉 행정법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우리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은 그래서 범위가 다른 타 과목보다 적습니다. 다만 행정법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또 행정쟁송법이다 보니까 행정쟁송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문 강의 들으시면서 그 어렵다라는 그 선입견 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법이란 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요, 이제 이 그림이 3기 때까지 시험장 가셨어도 사실관계 파악할 때까지 그려야 되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대로 그대로 따라오신다면요, 사실관계 또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건데, 여튼 자, 국민과 국민대 관계가, 국민과 국민과의 관계가 사법관계라고 한다면요, 행정청과 국민과의 관계 이것을 행정법관계라고 합니다. 왜?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주위에 있는 관공서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튼 이 행정청은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청이 이렇게 국민에 대하여 갑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뭔가의 행위를 합니다. 그런 것을 통칭해서 행정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작용을 통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적법하게 행정작용을 하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규율해 놓은 법. 이게 행정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행정작용이 적절하게 행해지지 않아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습니다. 이런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이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행정법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해줄 건데 제가 이제 늘 사선으로 그릴 겁니다. 이게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 이런 것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행정작용 이런 거 좀 취소해 주세요 라든지 암튼 그리고 또 직선으로 늘 그릴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정소송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알아둬야 될 게 또 하나의 권리구제수단이 있는 또 다른 직선, 이것을 우리는 손해전보제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국가배상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즉 이런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나의 재산상 손해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 돈 주세요 이런 것들, 이게 손해전보제도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어디에다가 청구를 하냐? 행정심판은요, 이 행정청보다 좀 더 상급 행정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즉 행정 내부적인 통제예요. 즉 동생한테 두드려 맞았다면요, 형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 동생 행위 잘못된 거 아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요, 제3자에 대해서 불복하는 행정법원에다가 제기하는 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법원. 그래서 행정법원님, 행정청이 저런 어떤 작용을 했는데 저런 작용 때문에 나의 권익이 침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권익 좀 구제해 주세요 라고 소송 제기하는 행정법원에, 요거에 또 하나의 권리구제고, 이것은요 국가배상, 손실보상 등등인데 돈으로 구제받는 이런 것들은 지금 실무상 민사법원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여튼 이게 행정법에 답니다. 이 중에 우리 시험법이 뭐냐? 이것과 사선과 직선, 이거 두 개 얘기하는 거죠. 우리 늘 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우리는 행정쟁송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전체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 요 두 가지 우리 시험 범위다라는 거죠. 다만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네, 우리 행정쟁송법을 첫 단추를 잘못 깬다면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감옥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법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행정법이란 뭐냐?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적절히 행할 수 있도록 규율해놓은 법.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아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다면 이렇게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줘야 되는 법, 이것을 통칭해서 행정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행정법은 또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냐? 이렇게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청을 조직해야 되겠고 구성해야 되겠고, 그러한 조직된 행정청이 가지는 권한이 뭐가 있냐라는 게 행정조직법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행정청이 조직되었다면 이런 행정청이 행하는 이런 일정한 작용을 규율하는 법, 이게 행정작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했었던 사선, 직선, 직선 얘네들요, 이것들이 뭡니까? 행정구제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늘 행정법 제일 처음 부분에 등장하는 것들이, 행정법은 크게 나누어 본다면 조작구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투수와 던지는 변화구도 아니고 더 지저분한 조작구. 즉 행정조직법,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법, 그 다음 그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해주는 행정구제법, 이게 행정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행정구제법은 두 가지로 행정쟁송과 손해전보제도로 나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이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좀 더 세부적으로 배우긴 하겠지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이거죠. 위법한 행정작용 이런 것들. 따라서 행정작용법도 일정 부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 총론상에 나와 있는 일정한 행정작용들을 잘 또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 이게 행정법 전체의 개관이고요. 그중에 행정쟁송법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라는 정도 가늠해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행정쟁송입니다. 아, 쟁송 중에서도 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요, 예, 행정심판법만 잘 알고 계신다면 행정심판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행정심판은 민사심판, 형사심판 이런 비슷한 제도가 없다고요. 하지만 행정소송은요, 민사소송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을 보면요, 민사소송에 관한 내용들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뭐 이런 것들, 예를 든다면. 하지만 행정심판은요, 어디 비슷한 내용도 없다 보니까 행정심판법에 아주 상세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요, 소송과 다른 점, 이런 것들만 잘 아신다면 법조문만으로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 이게 행정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여튼 이 부분이 전체 행정법을 얘기하는 거고 행정법 영역 중에서도 행정쟁송 요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방금 행정소송입니다. 자, 제가 늘 설명했던가요? 저 소개할 때 저의 별명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88225 이렇게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88225. 저는 고등학교 때 별명 88225야. 온 교정을 팔팔거리면서 뛰어다닌다고 해서 야 88225야. 자연스럽게 지금 뭔가 하나 외웠어. 이게 뭐죠? 우리 법에서 가장 최상위법이라고 하는 이 헌법. 우리나라 헌법 제6공화국 헌법 하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헌법이 시행된 날이 언제냐? 88225다. 88년 2월 25일. 뭐 이거 행정법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죠. 아무튼 하지만 우리가 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최상위법인 헌법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상식 하나 추가하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저 별명만 얘기하니까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던 우리 민기 이 자식이 나의 별명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자식의 별명은 뭐였냐? 매일 황당한 짓만 많이 한다고 해서 황당민기였습니다. 황당민기. 야 황당한 짓 많이 하는 민기야. 황당민기. 황당민기. 이 황당민기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소송의 종류입니다. 읊어보면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법조문에도 다 있고요. 암튼 이 네 가지의 소송이 있더라. 그렇다면 갑은 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는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로 등장하는 거죠. 여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항고소송입니다. 그렇다면 저 별명도 그 다음 민기의 별명도 그럼 또 민기의 친한 친구 하나 또 제가 이름을 말씀드려본다면 우일입니다. 우일이. 우일이. 여기서 한번 적어볼게요. 우일입니다. 이거 왜 우일이냐? 행정청은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요.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요. 일방적으로 뭔가 행위를 하는 게 많습니다. 우일이. 답안지에 지금 적어야 된다고요. 예,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 나중에 이제 저절로 뭔가를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일이. 아, 우일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청의 행정작용들. 우일이. 되셨나요? 네, 여튼 이렇게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국민은요. 수동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그냥 수긍하겠지만 그러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때 제기하는 소송이 이 항고소송입니다. 항고소송도 잘 보면요. 한자가 이거예요. 이게 반항할 때 반, 항이에요. 반항한다 할 때 항. 그 다음 이건 고한다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뭡니까?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이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불복하더라 이 말이. 반항하더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법원에 고하더라. 그래서 이름이 항고소송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항고소송의 종류는 또 얘기했죠. 황당한 짓 많이 하는 민기니까 선도부 미아부가 아니라 취무부, 취하고 춤출무, 춤추는 거 좋아하는 그런 부를 하나 창설했더라. 그죠? 이게 항고소송의 종류입니다. 취소소송, 무효동확인소송, 부작위법확인소송. 오늘 자료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료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아, 행정법이 이런 건데 이러한 행정법 영역 속에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주고자 하는 법 이게 행정구제법인데 그 중에서도 사선, 직선 이게 우리 행정이더라라는 거죠.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죠? 네, 그리고 행정소송의 종류는 일단 뭐다? 항당민기가 있고 그 중에 중요하다는 게 항고소송이라고 했다. 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그 행정청의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항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법원에 고하더라라는 거죠. 그게 항고소송이고 이러한 항고소송의 종류는 취무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짝 지워서 가보죠. 내가 지금 모든 뭐 청년 지원금 기타 등등 받아서 영끌 해가지고 호프집을 오픈했는데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행정작용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버렸어요. 하다못해 내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든지 뭔가 수긍할 일이 있다면 영업 정지 받고도 아 그래 조심해야지 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뜬금없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영업정지? 너무 황당해서 소송 제기하는 거죠. 어떤 소송 제기하냐? 항고소송 중에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이 취소소송이 뭐냐? 말 그대로 나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이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법원님. 이렇게. 이게 취소소송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 이렇게 소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제기하니까 갑이 원고가 될 겁니다. 그 다음 행정청이 자연스럽게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소송의 대상이 뭐가 되냐? 이게 소송의 대상입니다. 이 대상이 되는 영업정지를 취소해 주세요라는 거. 그죠? 이런 소송 요건이 잘 갖추어졌냐 안 갖추어졌냐를 살펴보는 게 이 단계입니다. 아무튼 소송 요건. 그러면 이제 소제기 이것이 적법했다면 그 다음에는 심리를 거치고요. 증거조사도 해봐야 될 거고 행정청의 얘기도 들어봐야 될 거고 기타 등등 이런 심리 우리 제1의 변론기일 제2의 변론기일 여러 법정 가서 행하는 그 변론기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판결을 선고합니다. 결국 이게 행정소송의 흐름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본안 심리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내용만 중요하지 결국 본안 심리는 결국 이 처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를 판단하는 건데 이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소송 요건 검토하는 거. 즉 늘 설문이 이렇다고요. 갑이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이 제기한 이러한 취소소송 적법한가? 그렇다면 그에 대한 답은요. 그러한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소송 요건을 다 갖추어야 되는데 이러한 소송 요건이 뭐냐? 이제 우리가 또 외울 거다 이 말이. 그죠? 네. 그래서 거의 행정쟁송법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 부분이 소송 요건과 관련된 내용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입문 강의 때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 간단히 또 말씀드려본다면 이러한 소송 요건은요. 이 지금 심리는 1회 길, 2회 길, 3회 길 오랫동안 걸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소송 요건 검토는요.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끝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소송 요건 쭉 나열해보니까 다른 법원 판사님들은 다 담배 피기 전에 소송 요건 끝내는데 행정법원 판사들은요. 이상한 거 피더라고요. 대원소 이런 거 펴요. 그리고 이 대원소 다 피기 전에 소송 요건 검토해라 라고 이해하셔서 대원소 피기 전 대원소 피기 전 대원소 피기 전에 소송 요건 검토 끝낸다 우리 생각했어. 그렇죠? 이게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소송 요건이다. 읊어본다면요 방금 됐었던 대상적격 원고적격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소의이익이라는 겁니다. 협의의 소익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피고적격 그 다음 제소기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그 다음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튼 이 여섯 가지 요건 다 갖추었으면 행정법원에 제대로 소송 제기를 한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바로 각하 판결 내립니다. 네, 암튼 이것도 두 문자로 읊어본다면 문장이 저절로 써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기본서 읽어보면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여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어제 밥상 사들고 왔어요. TV 보면서 밥 먹자고. 근데 그 밥상이 완전 모서리가 직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 밥상 완전 직각이네. 요거 완전 직각이네. 잘못하다가 다칠 수 있겠네.
자, 이 부분은 본다면 이러한 대원소 피기 전에 소송요건 검토해야 되는 이 소송요건들은 말 그대로 소송요건들이에요. 대원소 피기 전은 소송요건 중에 하나더라. 그리고 이것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이야. 그리고 만약에 직권으로 조사해봤더니 이 중에 하나라도 흠결되어 있다면, 없다면 소를 부적법 각하해야 돼라는 거. 지금 이 내용. 그렇다면 여기서도 두 문자 방금, 야, 요 상이, 그렇죠? 직각이네. 요직각, 요직각, 요직각. 오늘 프린트 잠깐 보겠습니다. 문장, 이 두 문장을 열심히 외워야 되는데 한 이 정도 듣고 답안을 쓸 수 있다면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네, 요직각 페이지 4페이지 펴보시죠. 4페이지 맨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에서 대원소 피기 전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 대원소 피기 전이 뭐예요? 이 소송 요건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입문 강의 때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주어만 다 따면 돼요. 대상 적격은 소송 요건 중 하나, 직권 조사상 각하. 원고 적격은, 협의 소익은, 피고 적격은, 제소 기간은. 문장, 공통적인 문장으로서 쭉 나열하는 본다면요, 우리 벌써 여섯 가지를 배운 거예요. 왜? 여섯 가지가 소송 요건이니까. 대상 적격편에 서술되어 있는 것도 이런 거, 원고 적격편에 서술되어 있는 것도 이런 거. 그럼 써보, 거기 적혀 있는 거 보면 취소소송, 대표적인 게 취소소송이 제일 많으니까 취소소송 적어놨는데, 이런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이더라. 다른 말로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의 적법하게 될 수 있는 소송 요건이더라. 요, 그죠? 이는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더라. 그 다음에 각. 그래서 당사자 신청에도 불구하고요. 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봤는데 없더라. 흠결되었더라. 그때 소를 부적법 각하하더라. 그리고 소송 종료. 끝. 그죠? 이게 우리 행정쟁송법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소 피기전들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행정소송법에 몇 조에 있는지도 다 외워야 돼요. 대상적격, 나중에 보면 대상적격은 처, 이런 것들을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처제, 나중에 보면 우리 항상 처제는 이상하게 우리나라 애로물에 19금에 잘 등장하죠. 몇 조에 있냐? 대상적격 행정소송법 19조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법조문 찾지 않고 바로 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강의 시간에 법조문 활용도 잘 해야 되죠. 법조문을 그대로 뺏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럼 이건 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지만 잘 아시면 되고. 그 다음 법조문을 보면서 조금 응용해서 살을 붙여서 써야 될 부분, 이건 살을 붙여서 써야 되는 내용들을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법조문 아예 참조하지 않고도요 써야 되는 내용들, 이게 대원수 피기전들입니다. 네, 그 중에 아무튼 대상적격 19조. 그 다음 원고적격 협의소유 같은 조문에 있는데요, 이게 솔직히 조금 어려운 원투펀치들입니다. 그래서 12조에 있습니다. 원투 12조. 얘도 1문 2문이라고 하는데 12조에 있어요. 피고적격은요, 피 흘리는 13일, 13일의 금요일, 13조에 있습니다. 네, 기간은 보통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잘 떨어지니까 20조에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추진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욕 나와요. 18조 있어. 여튼 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 지금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행정법 중에 행정쟁송법을 공부한다. 다만 범위는 적지만 행정쟁송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런데 일단 행정법이 뭐냐?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을 적절히 규율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법들, 이런 것을 통칭해서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 이런 행정법, 적절한 행정작용이 없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다면 이러한 국민을 구제해주는 법들, 이것이 행정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행정법은 한쪽 당사자인 행정청을 구성하고 그들이 가지는 권한을 규율해놓은 행정 조직법과 행정청이 행하는 어떤 행정작용을 적절히 규율하기 위해서 규정해놓은 법들, 행정작용법, 그리고 이렇게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주는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행정쟁송법 플러스 손해전부 행정구제법 조작구를 다 포함하는 것이 행정법이다. 그 중에서도
권리, 구제 중에서도 행정, 쟁송이 우리와 관련된 시험 범위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그렇다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따져본다면 항당, 민기 중에서는 항이 중요하고, 항고소송 중에서 취무부가 있는데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게 취소소송. 그래서 취소소송을 이렇게 적어본다면 소송 제기했다, 그리고 심리를 거쳐서 판결을 하더라. 그런데 이러한 판결 중에서도 소제기 단계에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 각하 판결인데, 이러한 각하 판결은 언제 한다? 이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렇다면 소송 요건이 뭐냐? 대원소 피기 전. 대원소 피기 전. 이런 대원소 피기 전들이 소송 요건이고, 이런 대상 적격을 갖추었는지,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살펴봐야 될 사항이더라. 근데 만약 직권으로 조사했는데 하나라도 없더라. 예를 든다면 영업정지, 갑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갑의 처가 너무 광분해서 처가 소송 제기했다? 원고 적격 없다, 이런 거예요. 그때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라는 거죠. 요직각. 여튼 첫 시간 가볍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했지만,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행정법이고, 행정법 두꺼운 한 권의 요약판이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그림 그렸고요. 이제 이런 그림들 연기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그림 그릴 겁니다. 항상 뭔가의 글이나 뭔가의 답안을 적어야 될 때 머릿속에 좀 시각화시켜서 암기해놓는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답안 적기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수업시간에 그리는 이 그림, 정말 행정법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 첫 시간은 이렇게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료 제일 처음부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입문 강의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